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누가 노크를 하나 봐요? 이 영상은 밑에 시계 나오는 거와 틀리게 2월 15일 날눈온날 있죠? 그날 영상입니다. 눈이 와서 일이 없을 줄 알고 마음 푹 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갖고 지금 출동하는 중입니다. 가까운 곳인데 차를 가져오는 바람에 지게차랑 자리를 교체합니다. 창문에 눈이 쌓여있어갖고 답답해 죽겠네요. 지금 가는 곳은 미끄러우면 안 되는데 큰일이네요. 빨리 가봐야 되겠습니다. 밤새 눈이 기습적으로 와갖고 제설 작업이 안 돼서 차가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아, 이거 좌회전 해야 되는데, 지금 차좀좀 잠깐만 서줬으면 좋겠는데, 계속 밀고 들어와 버리네요. 사이렌 켜갖고 간신히 좌회전해서 빠져나옵니다. 누가 달리는데 노크를 할까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와이퍼가 모터가 약해져갖고 눈을 갖다 못 밀고 나가요. 그래서 창문을 제가 주먹으로 두들기는 겁니다. 주먹으로 유리창 두들겨서 그 진동으로 와이퍼를 움직이고 있어요. 최신식 장비입니다. 뭐 노크하는 건 맞네요. 한적한 녹록길로 들어서니까 길이 더 미끄러워지고 있어요. 눈은 그칫짐으로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조심조심 가야 돼요. 저분이 미끄러질 수도 있고, 제가 미끄러질 수도 있잖아요. 기침 죄송합니다. 제발 창고 앞은 미끄럽지 마라. 이번 겨울은 눈이 별로 안 왔죠? 아마도 이 눈이 올해 들어서 처음 온눈 아닌가요? 2019년 들어서? 확실히 올 겨울에는 눈이 많이 안 왔어요. 이렇게 회전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확 360도 돌아버려요. 지금 어디가 배스러운지도 보이지 않아갖고 더 조심해야 돼요. 조금만 더 가면 오른쪽에 화물차 뒷공문이 조금 보일 거예요. 지금 잘못 들어가 계신 거거든요. 저를 쫓아오세요. 이쪽 길이 더 미끄러운 것 같아요. 아, 대문이 닫혀 있네요. 일단 대문을 먼저 열어야 되겠습니다.
밧줄 하나 이렇게 해놓은 게 대문이에요. 아, 오른쪽으로 차가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얼른 뒤로 후진해서 빠져나오고 왼쪽으로 좀 옮겨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예전에는 눈온 다음에 이렇게 첫 발자국 밟으면 되게 기분이 좋았었잖아요.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전화해 보니까 차가 막혀서 한 20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기다려야죠, 뭐. 일단 화물차 자리를 잡고 갑발을 풀으라고 해야 되겠어요. 전기 창고이기 때문에 자재도 전기 자재입니다. 얼마 되진 않을 것 같아요. 화물차 사장님도 일이 많이 줄었다고 지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왜 이렇게 일이 줄었을까요? 자, 본격 작업에 들어갑니다. 왼쪽에 작은 화면은 마스트캠 화면입니다. 일단 한 팔레트 가지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게발이 밤새 내린 눈으로다가 아주 스케이트장처럼 미끌미끌해요. 이럴 경우 지게발에서 팔레트가 미끄럼 타기가 참 십상이죠. 저 안에 콘테이너 두 개는 어저께 제가 다른 지게차 와서 같이 집어넣은 거예요. 콘테이너 하우스 안에 넣는 영상은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하우스 안에는 공구리가 쳐져 있어 갖고 굉장히 작업하기는 편합니다. 뭐 8팔레트밖에 안 되니까 뭐 시간도 별로 안 걸리고 살살 조심조심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눈 오는 날은 특별히 그 미끄럼을 조심하시면 돼요. 처음엔 안 미끄럽다 그래도 이렇게 자꾸 밟아 놓으면 점점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는 밑에가 잡석이 깔려 있어 갖고 많이 미끄럽지는 않습니다. 이곳은 자유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농가 창고예요. 많이 한가하죠? 창고 앞이 넓어서 하차하기는 참 좋네요. 이렇게 지게차를 갖다 내려놓으면은 나머지는 까대기로 저기 창고 안으로 다 집어넣을 거래요. 눈 오는 날 작업이라서 크게 별다를 건 없죠. 다만 주행할 때 미끄럼 주의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하차할 때도 미끄럼 주의해야 되고, 지게발이 상당히 미끄럽다는 거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지게발을 파레트에 정확히 끼워 넣는 거와 또 물건을 들고 움직일 때 아주 조심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요. 급브레이크 밟아도 이게 안 밀려나갈 정도로 서행 운전하셔야 됩니다. 빨리 달리는 것보다 힘든 게 서행 운전이에요. 언제든지 브레이크를 밟아도 이 물건이 쏟아지거나 하지 않도록 움직여야 되는 거. 오늘은 진짜 지게발이 너무너무 미끄러워요. 지게발 자체가 원래 반들반들한데 오늘 얼음까지 얼어 있어갖고 완전히 빙판이죠, 지게발 위에가. 길이 미끄러운 것도 문제지만 지게발이 미끄러운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저 파레트들이 브레이크 잡는 순간 앞으로 쭉 미끄러져 나가거든요. 빙판길, 눈길에는 장사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 두 발에 한 번에 뜨면 좋은데 크기가 틀려갖고 하나씩 내리고 있어요. 앞뒤가 다른 팔레트 하나씩 내려야 됩니다. 오늘 뭐눈 와서 바쁘지도 않은데 급하게 서둘러선 절대로 안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바레트입니다. 마지막에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거 누구나 다 알고 계시죠? 군대 다녀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말년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고요. 우리 지게차도 마지막까지 긴장을 풀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사소하게 일어나는 사고가 꼭 마지막에 일어나더라고요. 물론 맨 처음하고 맨 마지막이 가장 그 사고의 확률이 큰것 같아요. 자, 마지막 바레트입니다. 이게 엄청 롤링이 심하죠? 이렇게 살살 움직이는데도. 자, 미션 클리어입니다. 여기 돈줄 사람이 없어갖고 요금은 계좌로 받아야 되겠네요. 마침 콤프레셔가 보여서 지게차 안에 먼지 좀 제거하고 있어요. 지게차라는 게 틈이 많아서 그런지 먼지가 끝도 없이 들어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먼지가 좀안 들어오겠지만 날씨가 건조하면 먼지가 엄청나게 몰려 들어와요. 정말 하루하루 먼지와의 전쟁입니다. 물론 저는 전쟁에서 두손 놓고 그냥 마시고 살고 있어요. 일회용 물걸레로 수시로 닦아내는데도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어차피 지게차는 완전히 방진으로 만들어놔도 작업 시에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는 게 좋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 뭐 먼지야 뭐 달고 살아가야죠. 저는 작업 시에는 웬만해선 지게차 양쪽 문을 다 활짝 열어놓습니다. 아주 추울 때는 문을 한쪽은 닫아놓고 있을 때도 있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춥거나 덥거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작업을 해요. 특히 보조작업자와 같이 작업을 하는 기계작업이나 대형 중작물, 부피 큰 물건들 같은 거 작업할 때는 필히 저는 양쪽 문을 다 열어놓고 작업을 합니다. 시야가 많이 가릴 때는 뭐 조그만 소리 하나라도 더 들어야 되거든요. 야간 작업이나 새벽 작업 같은 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안 보이는 만큼 더 들어야 되거든요. 시각이 안 좋을 때는 청각에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어떤 분들 보면 문을 꽉 닫고 일을 하고 있죠. 밖에 작업자와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화물차가 아직 사거리에 저렇게 왜서 있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미끄러진 건가? 길 오른편은 그 배수로에서 차가 빠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잠시 대기해 보겠습니다. 아, 화물차가 한대 들어오니까 그걸 비켜주느라고 서 있었군요. 어쨌든 그 위험 지역에 서 있지 말고 지금처럼 좀 떨어져 서 있는 게 안전한 거예요.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저 사거리 부분이 굉장히 미끄러웠거든요. 눈길에 지게차들 저런 사거리에서 회전할 때 살살 돌리셔야 돼요. 좀만 세게 돌리면은 지게차가 180도로 돌아가 버립니다. 자, 보시죠? 살살 돌았는데도 벌써
각도가 휙 꺾여 버렸어요. 큰일 날 뻔한 거죠. 눈길, 빙판길, 빗길 이런 데서는 특히나 회전 시 가장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행 중에는 절대로 노브를 잡고 운전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노브 잡으면은 이런 도로에서도 그냥 돌아가 버려요. 노브라는 거는 뭔지 아시죠? 핸들 위에 동그랗게 튀어나와갖고 핸들 돌릴 때 힘을 적게 줘도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장치잖아요. 잘 모르시면 KNOB 해갖고 검색해 보세요. 한 손으로 작업해야 되는 지게차한테는 아주 필수 장비이고요. 그렇지만 주행 중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십몇 년 전인가 신차 사갖고 녹록길 열심히 달리다가 노브 잡고 달렸었거든요. 그냥 눈두라는 꼬꾸라질 뻔했어요. 그때 꼬꾸라질 뻔했으니까 망정이지, 꼬꾸라졌으면은 아주 큰 사고 났었을 거예요. 그 노브의 그 특성을 모르는 그 대형 건설사 그 안전팀에서 예전에는 노브를 제거를 하라고 했었거든요. 사실 지게차에서 노브는 아주 필수 장비입니다. 오른손으로 레버 잡고 위아래 내리고 물건 뜨고 왼손으로 지게차 조향을 해야 되는데 핸들만 잡고서는 불가능하죠, 거의. 작업할 때 노브가 없으면 정밀하게 작업하기도 힘들 거예요. 이렇듯 중요한 필수 장비이지만 주행 중에는 또 상당히 위험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절대로 노브를 주행 중에는 잡지 마세요. 자, 오늘도 작업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눈 오는 날 작업하는 거잘 보셨죠? 주행 중에도 위험하지만 주행보다 작업할 때 지게빨이 얼어서 팔레트가 미끄러질 수 있다는 거 항상 유의하셔야 돼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안 하시는 분들 구독 좀 해주세요. 이상하게 왜 구독자가 안 늘어나네요. 딜레마에 빠진 듯이요. 오늘도 안전운전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